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까만 색깔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약간 흰돌 느낌으로 의상을 코디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6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자세만, 우후, 막 이러고 있죠. 이거 아세요, 여러분? 겨울왕국의 캐릭터가 하는 건데, 사우나에 있는, 네. 어쨌든 각설하고 지금부터 육모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수험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또 이러면 또 밑에 댓글 달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막아놨죠. 여러분 댓글 달 수가 없어요. 그거 선생님 저는 N수라서 영어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했다면 3월달, 4월달, 5월달 많이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완성이 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모를 어떤 식으로 좀 즐기면서 준비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를 즐겨보자. 이런 컨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력을 여러분들이 쉬프트를 할수 있도록 선생님도 육모 대비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이 잘볼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넘버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실력이 지금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육모 때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육모를 잘 보면 구모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육모를 잘 봐서 거기에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상 육모는 조금 망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공부를 끝까지 할수 있거든요. 인간이 말이죠, 여러분.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가 잘 봤을 때는 되게 이 정도면 되니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그래 내 실력은 이 정도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완전한 실력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실력이다라고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영어에 있어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듣기 평가, 그다음에 주제, 대입 파악, 그다음에 요약문, 무관문, 장문 독해. 여기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빈칸 순서 삽입은 지문에 휘둘리면 안 돼요. 지문 자체가 내가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다. 아니면 내가 좀잘못 푸는 철학 유형이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모르겠다. 매몰돼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문이 내가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간에 나만의 루틴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사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온전한 그 멘탈로, 온전한 컨디션으로 시험을 완벽하게 국어, 수학, 그 다음에 뭐 영어, 탐구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특정 과목은 힘들게 풀 수도 있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구간에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에, 처음 보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만의 비상사태가 필요해요. 가령, 빈칸 추론이다. 두 개가 헷갈린다. 나는 어떻게 풀 것이냐. 내용일치 풀일치로 전환을 하세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없애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순서 문제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감적으로 이게 답이다. 감은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꾸지 않고 원래 답안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헷갈릴 때는 나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다 보고 난 뒤에 여러분만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그날 시험장에서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시험지에다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를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의 느낌, 수학을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의 느낌, 영어를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의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구모 때까지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대략 한달 정도 좀안 남았죠. 익숙하지 않은 소재의 지문을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하거나 또는 문제를 푼다? 뭐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게 기출 문제고 익숙한 지문이잖아요. 그런 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한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느슨하고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소재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 것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지문들이 어떤 거냐면, 작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지문 있죠.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EBS 올해, 영어 독해 연습과 수능 특강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수능 특강은 뒷부분,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도 뒷부분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소재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좀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1등급을 나는 쟁취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시면 좋겠느냐? 1번. 자주 안 한다고 해서 티는 나지 않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어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접하는 새로운 표현이나 낯선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두고 자주자주 봐주세요. 그래서 자주자주 봐주셔야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듯이 자주 봐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그것만큼 없어요. 애정하는 만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긴 문장일수록 간단하게 내용을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여기에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너무 길고 장황하게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쉬운 말로 받아들이기.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읽고 쉽게 쉽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말했던 내용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옆에 조그맣게 우리가 매핑한다 그러죠. 적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사 같은 경우는 모두 표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연결사 중에서도 역접의 연결사나 아니면은 올소 같은 내용을 부가하는 거 있죠. 첨가하는 연결사들. 그런 것들은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한 지문당 얼마만큼 읽어야 되느냐? 90초에서 100초가 가장 표준적인 우리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대치로 쓸수 있는 거는 몇 초냐면 120초예요. 이 이상 넘어가면요,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초시계를 딱 재고 120초 안에 내가 풀수 있는지를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 문제씩 120초씩 푸는 것보다 다섯 문항 정도 묶어가지고 120초를 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평가는 여러분 점심 식사 직후에 혈당이 완벽하게 올랐을 때, 그래서 약간 잠이 오고 졸릴 때 시작을 해주세요. 보통 듣기는 25분 동안 풀게 돼 있죠. 17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한 세트씩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 수능 영어 듣기로 우리가 보면 유형별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액츄얼 테스트가 있고요. 액츄얼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꿀팁과 영어 1등급을 위한 꿀팁을 실행을 하시면 육모를 좀 즐기면서 잘풀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촬영하면서 이제 우리 PD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뭘 얘기해봤냐면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졸린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식사를 하기 전에 야채를 좀 먹으면 좋아요. 야채를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도시락을 여러분 나름 싸갈 텐데 쌀밥보다는 약간의 그런 것들이죠. 현미밥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가 삶은 계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에사비 주스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좋대요.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것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것들을 굳이 드신다면 12시 이전에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수능장에 뭐 여러분 초콜릿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막 씹을 거리들 막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초콜릿이 실질적으로 먹어보면 텁텁해요. 그래서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되게 좀, 정말, 충격적이었던 맛이 나는 사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리스테린 아시죠? 가그린 회사에서 만든 캔디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 잠이 깨요. 우리 수학의 장영진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입속에 있는 박테리아 30%가 죽은 느낌이 바로 든대요. 잠이 깰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몬 식초 같은 거, 사과 식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물에 희석해서 좀 드셔주시면 몸에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입도 텁텁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잠도 깰수 있어요. 그런 꿀팁도 여러분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긴장이 좀 돼서 여러분들이 당일날 내가 뭐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약물 같은 것들을 드시고 싶다면 육모 때 한번 드셔보시고 체험을 해보고 그게 괜찮은지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능 당일날 약물을 먹었다가 되게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수능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뭔가 일이 있다면 육모 때 해보세요. 저는 그 생리 현상을 제가 조절을 잘 못해서 기저귀 차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 기저귀 차고 시험 보는 것도 육모 때 한번 실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저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해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입는 팬티형 기저귀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7시간 정도 뽀송뽀송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큰 것을 보셔도 한 4시간 정도는 티가 나지 않아요. 냄새 나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꿀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장소가 시설이 좋으면 괜찮은데 좀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있다. 그러면 전교생이 한 번에 이제 물을 쓰는 경우에는 수압이 낮아가지고 화장실 이용이 여러분 고층일 때는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저귀 같은 아이템들 있죠? 한번 써보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 가지 꿀팁을 한번 전수를 해보았습니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육모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또 육모가 끝나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구모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그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이 끝나고 끝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그런 느낌 있죠? 현장의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later.